참 이상한 것 같아. 네, 시험 시작하겠습니다.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맞든 틀리든 정답이 있는데 왜 연애에는 정답이 없을까? 문제 풀듯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. 그래서 모든 게 조심스러웠어. 네, 시험 종료됐습니다. 두 손 문 위에 얹어 놓으세요.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아. 아, 여러분들 저런 무서울 때가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. 내가 근데 이때 추억이 진짜 되게 오래가고 되게 소중한 거야. 그때 막 연애도 하고 그랬어야 돼.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즐기세요.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. 그리고 난 다 처음이었으니까. 오늘 껌 안 씻네? 19도 침실 왔어? 누굴 진짜 좋아하는 것도 나 어때? 야, 너 왜 이렇게 몸이 뜨거워? 어? 수능 본다고 무리한 거 아니야? 아파. 그럼 받아볼까? 받아? 응, 받아. 뭐든 해보기 전엔 뭐해? 지금 가는 거 아니야? 알 수 없는 것 투성이더라고.